2020년 4월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시기인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통 큰 기부인 $1,000,000를 기부했는데요. 한화로 약 120억이 넘는 금액은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 기부를 하는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에 속합니다. 한국 나이 65세가 넘은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방송인이자 배우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2013년에는 경제지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녀의 통 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거액 기부와 자선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자산 활동의 대명사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심심찮게 수억, 수십억 이상 기부를 하는 그녀의 성장기는 그리 유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출생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부터 시작되는데요. 1954년 미시시피 강 근처에 있는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집안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어머니의 가정부 일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오프라가 태어날 적에 어머니는 18세에 불과해 딸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6살 때까지는 외할머니가 오프라를 도맡았죠. 너무나도 넓은 미국 땅의 시골에서 살게 된 오프라는 인적이 드물고 이웃도 TV도 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할머니가 농사일을 하러 밖에 나가는 동안에는 오프라는 항상 농장에 있는 가축들과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주말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타고난 암기력이 좋아 머리도 영특하고 말재주도 뛰어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할머니로서는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는 손녀딸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여 애정어리면서도 엄격한 교육에 신경을 썼는데요. 독서와 공부의 습관은 또래 아이들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가 6살이 될 무렵 외할머니는 병으로 몸이 악화되어 이제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던 1960년대 흑인 여성의 일자리는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 못했죠. 어머니는 일에 몰두하면서 바쁜 나머지 어린 딸을 돌볼 여력이 생기지 않았으며 오프라가 9살이 되던 해 오프라는 집을 드나들던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충격이 너무 심한 나머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접적인 표현을 꺼내지 못했는지 어머니는 그저 딸이 투덜거리기만 한다고 생각했었죠. 가까운 친척과 삼촌의 지속적인 학대는 그녀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었지만 오프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부지런히 공부와 독서에 집중하여 14살 때 명문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청소년기로 성장한 그녀는 자신의 학업 성취로 한층 인생이 펴질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문제는 입학한 명문사립학교에서 흑인은 그녀 혼자였던 거죠. 또한 오프라가 거주하는 지역은 미러키의 변두리 빈민가였는데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등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학교에 도착했지만 다른 백인 학생들과 지내다 보니 유복하고 안정적인 집안의 친구들 속에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죠. 학교 생활의 열등감은 등하굣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닌 것이 여전히 사촌 오빠와 삼촌의 학대는 이어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도 오프라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죠. 10대 중반의 인생의 모든 좌절을 겪은 그녀는 이제는 사회 적응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본격적인 반항아로 변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어른들 속에서 그녀는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어머니는 오프라의 반항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이 안 되는 딸을 집에서 치우고자 짐을 싸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오프라는 재혼한 새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오프라의 아픈 사정을 이해하고 임신한 오프라의 출산을 잘 도와주었죠. 하지만 예정보다 일찍 나온 아기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에 오프라는 살아갈 의욕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자신은 그저 태어난 것뿐인데 꼬마 때는 할머니와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지만 학교 생활을 하고서는 그저 주변 남자들의 희롱감이 될 뿐이었죠. 이에 새 생명을 잉태했지만 그 아기마저도 살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도 가지게 됩니다. 오프라는 자살을 시도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으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그러한 오프라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녀가 절망을 이겨내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내슈빌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오프라는 벤처 고등학교에 다시 진학하고는 전교 회장에 당선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힘을 쓰게 되죠. 이후 어려서부터 익혀왔던 수많은 어휘와 문장들을 활용하며 피킹 대회 활동 등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다가 19살이 되던 해 라디오 프로 진행자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후 방송인으로 경력자가 되던 중 지역 방송사인 뉴스캐스터를 맡게 되었지만 뉴스에 감정을 실려서 진행하여 객관성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캐스터 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뉴스캐스터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소문은 방송국 내에 금세 퍼져 방송국 간부들은 오프라인 면전에서 그녀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고 동시에 평소 심적으로 기대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게 되고 순식간에 100kg가 넘는 체중을 가지게 되었죠. 뉴스 진행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녀의 감정 전달 능력은 낮 시간대의 토크쇼 People Are Talking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토크쇼에서는 진행자가 참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만약 $100,000의 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큰 금액의 수입만큼 저금을 한다거나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의 대답을 하는 반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쓸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1970년대의 사회적 정서로는 가족이 아닌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대답은 당시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간 수많은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모범 답안에서 벗어난 인간 내면의 솔직한 답변이기도 했죠. 1983년 30세 정도의 오프라 윈프리는 시카고에서 낮은 시청률을 가진 30분짜리 아침 토크쇼인 AM 시카고 방송 진행자가 됩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은 곧 없어질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프라가 맡은 후 AM 시카고는 한 달 만에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가 되었으며 3년 뒤에 오프라 윈프쇼로 이름을 바뀌게 되면서 미국 전역에 동시 방송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쳤고 수만 명의 유명인사들이 참가했는데 연예인과 스포츠인, 그리고 정치인,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참여한 프로그램이 되었죠. 그중 가장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은 방송은 1993년에 방영된 오프라 윈프리쇼 마이클 잭슨 편으로 9천만 명이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9천만 명이 시청했다고 해서 당시 방영 내용이 그리 좋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무례한 질문을 서슴없이 하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4년에 한 발언 중에서는 한국 여성들은 외모의 열등감으로 인해 성형수술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을 해서 역시 비판을 피하지 못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작 본인은 전신 성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명세가 높아진 만큼 그녀의 언행에는 비판받는 행동들도 많이 있지만 성장기 인생사에서는 지옥과도 같았던 시간을 극복했다는 점이나 지속적인 기부활동에는 배울 부분도 있는데요.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며 살아온 오프라 윈프리는 한 번씩 영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첫 데뷔는 198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컬러 퍼플에서 조연을 연기하면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오르기도 했으며 2013년 영화 버틀러에서는 주연급에 가까운 연기를 보이기도 했죠.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모신 흑인 비서의 실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프라는 주연 배우의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백인 대통령의 비서직을 열심히 하는 주인공 흑인과 백인 사회의 저항함에 감옥을 들락달락하는 아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역할로 나오죠. 또한 대통령 역에는 로빈 윌리엄스와 존 쿠삭 등 유명 배우들도 등장해서 묵직한 실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주변 남성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도 자신의 길을 개척한 그녀의 삶을 보며 저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